안녕하세요. 행정전문변호사 안성훈입니다. 오늘은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경우 회사나 사업주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직장생활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이죠. 과도한 업무나 실적 부담, 뭐 잦은 회식 등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나 사업주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제가 맡았던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잘나가는 본부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부장은 조직에서 매우 촉망받고 윗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성과도 잘 내니까 뭐 승승장구하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특히 특유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이 있어서 다른 직원들은 그 말을 거역하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리더십의 직원이었습니다. 하루는 본부장이 자기가 이제 거느리는 직원을 불러서 다른 특정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를 받은 직원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그 특정 기업의 대표가 본부장이랑 굉장히 친한 지인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그래서 본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어요. 그 기업 대표가 본부장님이랑 친한 사이던데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본부장은 그게 뭐가 문제냐, 그냥 진행하라 라고 강하게 지시하면서 압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그날 이후부터 본부장이 그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 직원의 복무 태도를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한 5분 정도 뭐 시간이 늦었으면 그걸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잔소리 한다든지 그렇게 하루하루 좀 괴롭히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도 하고요. 평가를 최저 평점을 줘서 결국 저성과자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죠. 결국 그 해당 직원은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그 피해를 받은 직원은 이런 상황이 이르자 결국에 이 피해를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회사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부장 편을 들어서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또 피해자의 일방적인 피해 신고만 들어서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사팀을 찾아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업주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합니다. 그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제목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폭언이나 폭행뿐만 아니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부당 지시, 그리고 따돌림, 차별 같은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들로 지위나 관계적인 어떤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을 괴롭혔다면 이게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질책이나 성과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요.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고요.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회사에서 이걸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함께 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을 상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가 굉장히 난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사례처럼 가해자가 조직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경영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경우에는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회사에서 직접 나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그대로 방치하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행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까 발생한 사례에 문제된 회사도 우리 법승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 후에 저희 법승 변호인단은 조사팀을 꾸릴 계획을 보고 드리고 말씀드리고 이제 수임을 해서 실제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신고인이 여자분이셨기 때문에 조사단에서는 여자 조사원을 참여시켜서 심리적 보장을 하고 그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밀 유지입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사정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비밀 유지 의무를 고지하고 숙지시켰습니다.
때문에 참고인도 필요한 최소 인원만 불러 조사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했고요. 가해 직원에게도 대면뿐만 아니라 전화, 서면 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줘서 소명할 기회를 줬고요. 업무 이메일이나 메시지, 녹음 파일 등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저희가 수집해서 최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인사 불이익을 가할 수가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근무 성적을 정당하게 다시 받도록 해서 둘 모두가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사업주가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고요. 그 법적 의무에 따라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 등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히 조언을 얻어가면서 처리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로도 법에서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생긴 뒤에 법원이 해당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만일 이 영상을 보신 분의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애를 먹고 계시다면 반드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법무법인 복승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전문 변호사 안성훈이었습니다.